첫 번째 출제 경영이라 할수 있는 기회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다라고 부릅니다. 설명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귀에 딱 꽂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증이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어떤 음료수를 내가 선택해야지 이 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음료수 뭐 드실래요? 1,000원 넘어가면 안 돼요. 이온 음료. 이온 음료를 선택하셨어요. 이온 음료를 선택할 때 만족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편의상 500의 만족이 느껴진다 해볼게요. 수치화 해봤습니다. 하나 던져주세요. 뭐 드실래요? 콜라 먹을까요? 네, 콜라 좋습니다. 콜라는 편의상 600의 만족을 준다 할게요. 준비되셨죠? 뭐 드실래요? 물 먹을까요? 생수 먹읍시다. 네, 생수는 700의 만족을 준다라고 해볼게요.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콜라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란 용어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회비용의 개념이 뭐냐? 내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거 아닙니까? 선택한 걸 빼고 나머지 포기한 것 중에 가치가 큰 아이를 선택한 것에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지금의 사례에서는 콜라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생수를 선택했을 때 주는 만족감 700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 대안 중에 선택한 걸 빼고 포기한 것 중에 가치가 어떤 거? 큰 것을 선택한 것에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왜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지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자, 저 보세요. 내가 콜라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포기한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가치가 작은 아이를 비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큰것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수하고 콜라가 주는 만족감을 비교해 보니까 뭐가 주는 만족감이 더 커요? 생수가 주는 만족감이 더 커요. 그럼 내가 선택한 콜라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회비용, 내가 선택을 하면 반드시 포기한 게 생길 거고, 이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 되려면 포기한 것의 가치가 선택한 것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No.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도록 선택해야 돼요? 낮게 되도록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선택한 가치가 주는 만족감이 어때야 돼요? 제일 커야 돼요. 그래야지 합리적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선택한 것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는 거죠? 포기한 것의 가치로 평가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선택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